그런 전화하고 이제 총이 그저 몇 달 동안에 총이 들었으면은 약속도 많이 하죠. 근데 네. 젊었을 때니까 뭐 고향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정사가 막 머리에 떠오르겠어요. 삼삼하겠죠. 그때 뭐 우리 집에 놀러 가자 뭐 이런 얘기를 다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기는 게 곧.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지 않고 이제 흩어지니까. 네. 흩어진다는 나중에 또 봐보면 어디가는 죽고. 아. 그러니까 사병 입장에서 그 사람이 전사인지 준상인지 후승이 알 도리가 없죠. 아, 예. 없어서. 그냥 딱. 응. 예. 또 새로운 세례 편성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참 그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육군 중위가 중대장을 해서 대의도 중대장이. 예. 중대장, 예. 예. 그때는 그 중대장 맡을 계급자가 대의가 중대장이 되는데 모질해가지고 예. 임시계급령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중위를 대의시키고 소위를 중위시켜가지고 예. 임시계급 올려가지고 예. 통솔 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장교들이 우린 사병이지만은 네. 사병도 우리가 20살 돼서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21살, 22살 그래요. 근데 그분들도 뭐 22살, 23살 비슷하죠. 한두 살 아우예요. 참모총장도 뭐 27살이니까. 예. 아, 근데 그게 침착한데 예. 그냥 이 부대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파산이 됐죠. 왜냐면 저게 포위망속에서 이제 다 지리멸이 없어졌단 예. 말이야. 그래가 이제 각자 이렇게 도주해가지고 이제 탈선해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다시 이제 중대 편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대 편성한 쪽에 쭉 앉았는데 중대 편성한 쪽에 그 중대장이 말이요. 뭐 그때는 계급이 중대장이니까 상당히 높아 보이죠. 따지면 연령이 뭐 2, 3세 차이밖에 안 되는데. 아, 근데 그냥 그 호령하면서 편성하는 그 질서라든가 그 조직력을 발휘하는 그 보니까 감탄스러워요. 예. 저런 중대장 같으면 네. 우리가 참 따를만 할 이런 게 돼요. 이제 글을 보면은 역시 그 교육은 장교는 돈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죠. 교육은 받은 만큼 리더십이 발휘되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선생님, 그래 요즘은 재학을 가르치시는데 예. 아무래도 그런 경험도 풍부하고 또 재학이 대단 상당수가 전란에 관한 그 답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그래서 이제 그 리더십이라는 게 재왕학의 예. 탑 리더십인데 그 재왕학하고 이렇게 관련시킬 때마다. 그 당시에 그 생사와 결부된 경우 예. 그런 것이 은연 중에 떠올라요. 아. 떠오르는데 그 뭐 내가 무슨 뭐 혼자 전투한 것도 아니고 뭐 나라에서 공을 많이 세운 것도 아니고 다만 병력 의무를 그저 성실하게 했었다 하는 것 뿐이지만은 네. 이제 그 얘기를 자꾸 하면은 뭐 개병주의 하에서 뭐 너만 그때 갔다 왔느냐 하거든. 그건 아니고 예, 군대 얘기를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나 싫어하든 말든 저는 그 군대 생활 그 자체가 아니고 네. 군대 생활 속에서 인생을 깨우쳐줬다고 하는 그거 예. 아, 나 그거 참 그건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네. 것입니다. 특히 어느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나중에 이제 그 백마 그 고치가 이제 그 이렇게 이제 휴양 소강상태 됐잖아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되는 거니 이제 수색 중대도 있었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저 그 행정 볼 사람이 이제 죽어가지고 예. 그래서 거기서 그 행정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연대본부로 불러들였어요. 예. 제가 또 이제 연대본부로 왔습니다. 예. 그 연대본부 인사과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인사과에 왔더니 정말 인사과에 와보니까 나보다 계급이 다 한 계급 두 계급 높지만은 보니까 요새 말 다 이랬대요 보니까. 그 전사 통지서, 그 다음에 전사자, 그 다음에 일일 병력 보호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아주 행정의 달인들 같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연대 인사과에 가면요. 그 인사장교라고 해가지고 저 준위급 장교가 하나 있고, 예. 그 다음에 중위대위 되는 분 중에 그 부관이랑 예. 인사 담당이 있어요. 근데 이제 30년대 그 인사 담당의 그 준위도 한 분 있었지만 그 부관이 있는데 그분이 저 경상북도 분인데 중학교 선생하다 온 분이에요. 예. 역시 선생하는 분이 달라요. 아. 근데 이제 이분은 전국의 그 전방에서 예비연대로 오면 CPX를 합니다. 예. 거기서. 도상연습을. 네, 도상연습해요. 근데 CPX 하는데 이분이 그 인사과, 연대인사과의 TO가
정원이 네. 32명인가 그래요. 예. 근데 이번은 32명 가지 않고 24명 가지 하셨어. 어.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 뭐 인사과 있으면서 휴감을 못 온 이유가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아주 그냥 아니, 그렇게 치유를 하잖아요. 맹장 밑에서 꿈꾸고 네, 학교 선생인데 네. 그런데 그분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CPXM은 전근에서 일등 우리가 두 번이나 했어요. 오. 아니 이분이 그렇게 그냥 조직적으로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꼭 훈련 받고 근데 어떻게 사기를 돋구느냐 하면 이제 저는 특히 그분하고 또 가까웠는데 우리 형님이 학교 선생이었어요, 당시.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형님이 나한테 이제 이렇게 그 표현지를 자주 쓰잖아요. 그때 군사우편물은 이제 우표값이 안 들어요. 예. 그냥 써서 내면 군사우편이 그냥 가요. 그리고 또 오는 우편물은 전부 금전을 합니다. 그렇지, 다 가야지. 네. 그 이제 우리 형이 그 일제시대 이제 그 경복 나오고 선생을 하고 있는데 아주 달필구 문장도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편지를 쓰면은 네. 아주 그 편지를 감동 있게 썼어요. 네. 무슨 뭐 고생스럽지 않은 이런 말 하나도 안 쓰고. 아, 그게? 우리가 삼형제인데 그걸 내 지금도 하나 좀. 하나 해보십시오. 네. 이건데 이제 우리 형님은 이제 그 집에서 농사에 종사하고 우리 둘째 형님은 교육계에 있고 저는 군에 가 있는 거예요, 삼형제가. 그러면서 이분이 큰 형은 인홍보국하고 나는 교육보국하고 너는 이층보국하라. 인층보국. 충성으로 아, 보국하라. 예. 어, 이런 얘기를 막 써가지고 와.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편지 금열관이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글씨도 잘 쓰고 또 한문도 넣어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대부관이 그걸 보고서는 너 형 뭐 하느냐. 아, 학교 선생이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선생이었으니까 이제 더욱 이제 나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선 윤독회래 또. 아 이거 또 정운교재님 정운교재. 예 정운교재요. 예. 그게 윤독회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이제 우리 형한테 이게 윤독회 했다고 하니까 또 이분도 기분이 좋으니까 예. 계속 뭐 전우회가 어떤 것이고 뭐 어떤 아, 것이고 이런 자꾸 써 보니까 그 정운교재 자꾸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참 그 예비사단에 예비연대로 와가지고는 예. 이분이 기억나지 않아요. 아. 일과 끝나면은 예. 일과 끝나면 그 사모보던 그 탁부대가 사무실입니다. 예. 그래서 부대 이동할 때 탁부대 두 개만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아. 그 일과 끝나면은 6시면 6시 식사 후에 와서는 전부 집업 시켜가지고 실내 탁구 아, 탁구 시켜요.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운동을 시켜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탁구 끝나잖아요. 그때 우리 그 연대 연세대학교 1학년 중에 네. 1학년 수리하고 온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1등병인데. 네. 근데 걔 보고 영어 가르치란 말이야. 아. 이래가지고 또 이제 탁구 끝난다면 영어 공부도 가르쳐요.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걔는 영어 가르칠 능력이 있으니까 영어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을 두 가지인 거 봤어요, 그때. 네. 그래서 예비사단에. 예, 진중인데도 그래도. 그러면 신문을 다 윤동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오늘 사설 중에 그땐 사설이 보통 하나입니다. 네. 지금은 세 개까지 나옵니다만 어제 무슨 일보에 사설에 대한 내용을 네가 설명해. 윤보을 시켜요. 그래서 사설 안 읽을 수가 없어. 아, 이거 재밌네. 이 박스 기사 같은 거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든 직원들 앞에서 어제 몇 일자 무슨 사설이 이런 건데 이래 이런 게 나왔다. 난 이렇게 생각했다. 뭐 이래가지고서 이제 알았냐 아니냐.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전부가 훈련 교관시켜. 오늘은 너 나가서 이 도수체 졌는데 부령 불려오면서 네가 지휘하라고 말이야. 그 부관도 같이 보고 있었냐. 예. 뭐 앞으로 손들기 옆으로 흔들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리더십을 다 이제 가르치는 이제 그런 분인데 그 이제 그분 위에 있던 분이 누구냐면 박남표 대령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 박남표 대령. 예. 예. 나중에 이제 장군도 되셨지만은 네. 그분이 그렇게 또 통솔력이 좋아요. 아, 예. 우리 연대장이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 그 연대장인데 연대장으로서 제일 중요시하는 업무가 뭐냐면 뭐 작전 정보도 있지만은 인사 부문에서는 예. 첫째는 그 인사에 관한 장교 인사에 관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기에 관한 문제예요. 예. 그 사기는 뭐 휴가라든지 표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훈장 상신이라든지 예.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인사를 보게 되고 또 하나 우리 친구 하나는 자기 부들자 썼습니다. 표창도 타게 그 사람이 쓰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연대장의 대령 맡고던 그 연대장 방에 아무 때나 수십 출입이 가능했어요. 예. 우리 그 저 갈매기 그때 세 개인데 그걸 2등 중사라고 그랬거든. 네. 지금은 상병입니다. 그 상병으로서 연대장실에 뭐 수시로 출입을 할 수 있죠. 그 왜냐면 장구 교과 고가표라든지 그 부대 편성표라든지 그다음에 상훈대장 이제 공적서 평가라든지 이런 걸 전부 해서 올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때 사단장은 이할림 장군이었었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박남표 대령이 우리 부대장으로 온 후에 그 예비사단을 있을 때는 그 사단대행 체육대회가 그런데 예. 김하전이 제일 그 주종목이에요. 예. 역시 전투니까. 네. 그 다음에 축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30년대가 3개 연대에다가 그 직활 부대 있잖아요. 그게 전부 9개 부대가 돼. 1개 사단이면 예. 포병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근데 9개 부대에서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7, 8등 밖에 못했어요. 30년대가. 그렇게 성적이, 체육선 성적이 낮았어요. 근데 이 박남표 대령이 분이 연대전을 온 후에는 계속 그냥 상 1, 2등 했어요. 아주 리더십이 그렇게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휴전 이후에 그 이한림 장군이 부사단장 하시다가 예. 육군단장으로 가고 예. 그러니까 육군단장 가면서 우리 연대장 박남표 대령을 사단참모장으로 사단참모장 예. 사단참모장 가면서 이제 저를 사단참모장 비서실에 준수가 시켜주시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만기제도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 후로 이 박남표 장군을 만날 길이 있어요? 예. 뭐 서로 방향이 다르니까. 예. 그런데. 미국에 가 계십니까? 제대 이후. 아. 56년 되던 해. 아, 그게 아니 이제 지금 60년이 됩니다만은. 아. 지금 미국을 갔어요. 워싱턴 주에 갔어요. 예. 워싱턴 주, 시애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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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가 이제 그 안보 포럼 일로 해서 이제 거기 갔어요. 오, 가셨습니까? 갔더니 박남표 장군이 거기서 말이죠. 그냥 그 저 우리 그 종군 한 분들에 대한 무슨 비성 뭐 아주 굉장한 조언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 거기서 처음으로 55년 만에 만났습니다. 네. 그 우리 부부가 제가 참 아버지 만난 것처럼. 예예. 예. 아주 이렇게 그냥 그 지금도 건강하시고 미국에 살고 계신데. 그 이게 뭐냐면 육군 병장하고 예. 연대장 대령하고 만나는 56년 만에 만났어요. 아. 아주 그 참 아주 대단히 뜻 있는 뭐 만남이 돼서 가지고 지금도 건강하신 거 보니까 아주 옛날에 그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고 하는데 네. 참 역시 나이가 들고 이렇게 이제 하시니까 과거의 그런 패기는 보이지 않더라도 네. 역시 대단하세요. 그래서 네. 제가 미국 가서 강연할 적에 그 교민들이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연대장님 여기 계십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얘기 다 했어요. 그 예. 저 충정들에게. 예. 이 박남표 연대장님 연대로 오셔가지고 네. 뭐 체육대회 뭐고 저 하위 등수였는데 예. 이분이 온다면서 그냥 전투를 향상해가지고 이렇게 그, 그 부대 성적도 또한 전투 역량도 대단히 좋아졌다고 하는 뭐 이랬더니 많은 박수를 보내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냥 그 사모님은 참, 그, 장군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 또 이렇게 순진하게 이렇게 사시는 분도 또 누가 사기를 하면 해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고생. 바다에 가서 다시 출발하는데, 아. 이래가지고 사모님이 교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거기서 교사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와, 대단하시네. 대단하죠. 예. 완전히 다시 출발한 거예요. 이렇게 성실히 사는 분인데, 그래서 그때도 내 이분한테 참 배운 게 뭐냐면은, 네. 뭐 지금은 서로 각기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부대에 있어서 그 부대장이라는 것은 모든 사병들이 그 하나 쳐다봅니다. 자기 생사를 거기에 아주 위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이 눈매가 발발하고 그리고 그냥 그 하는 행동이 그냥 절도가 있고 그리고 공중성이 있다는 말이죠. 내가 비록 기합을 받아도 좋아요. 아, 그래서 아주 내가 여태까지 군의 생활을 뭐 많이 안 했지만은 하여튼 저분처럼 그렇게 리더십을 군인답고 우리하고 표상 같은 느낌을 가진 분 바로 박남표 예. 장군이었었는데
예, 지금도 뭐 건강히 계실 걸 믿습니다만은 네. 4년 전에 만나고 아직 못 만났습니다. 네. 예, 지금도